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아주 이제 대국도 나왔습니다. 아주 가을꽃들이 이제 아주 개성 영상을 담아드리게 되었네요. 너무 기쁩니다. 날씨도 그리 그 저기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문샤인 그리고 명절 선물로 이제 또 보석금전수랍니다. 이 아이들 보석금전수 19,000원이랍니다. 아주 아주 저렴하지요. 명절 선물로 이 아이들 보석금전수 19,000원. 점마삭 예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14,000원. 그리고 핑크 나일락 꽃 많이 피고 향기 정말 좋은 핑크 나일락은 42,000원. 내년에는 홀더 가지요. 그리고 얘들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이렇게 피어 있는 불새꽃은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층층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층 이렇게 또 이렇게 한층이 아이들은 또 키우시는 재미가 아주 아주 솔솔할 것 같습니다. 뒤쪽은 그렇지만 이렇게 층 아주 위에는 완전 대품이랍니다. 이렇게 불새그라고 꽃망울도 아주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이렇게 곱슬곱슬 얘들이 다이 불새 꽃망울이랍니다. 향기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층층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층, 이렇게 2층, 이렇게 있는 불새는 이 아이들의 향불새 39,000원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오늘 꽃님들 또 마당 정원에서 그라스 오늘 엄청 또 밭대기 그라스 올려드릴 거고요. 그라스 화이트 물리, 핑크 물리도 올려드릴 거고요. 팜파스도 올려드리랍니다. 이제 가을 돌아오면 물씬 심으실 수 있는 아이들 정말로 많습니다. 아우, 대국이랍니다. 아주 샛노란 대국, 이 아이들. 대국, 이렇게 되어 있는 대국,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아우, 꽃 봐보세요. 얼마나 샛노랗고 예쁜지. 대국이랍니다. 그리고, 예, 문샤인이랍니다. 이렇게 베란다 정원에서 약간, 뭐랄까, 얘를. 단아한, 이렇게 아주 태가 딱 이렇게 있으면서 단아한 문샤인 이 아이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전수는 이 아이 19,000원이랍니다. 공자겹 아스타 4,000원이랍니다. 꿀똥되는 공자겹 아스타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공자겹 약간 핑크빛이 도는 화이트 핑크 같은 아이 공자겹 아스타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보시면, 가을이야, 이 아이들 꼭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달 동안 보실 수 있죠? 완전 이렇게 물받이까지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아우,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페티코투 시클라멘 9,000원이랍니다. 페티코투 시클라멘 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얘들 영양제 많이 주시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꼭 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영양제 충분히 주셔야 된답니다. 얘들 5개월, 6개월 정도 보는 아주 공주 같은 거. 공주님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수줍은 듯 공주님이 고개 숙이고 있는 페티코투 시클라멘 이 아이들 물받이까지 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꽃 하나둘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핑크 향기 좋은 핑크 라일락 이 아이 핑크 라일락 42,000원이랍니다. 핑크 라일락 자역국수 나무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자색의 꽃은 공주파 꽃이 피어서 아주 아주 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 같습니다. 자역국수 나무 22,000원 올동되는 아이들 그리고 물렌버케어입니다. 물렌버케어 이렇게 아주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은 피고 있고 아주 건강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아이
1번 물렌버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간음주입니다. 간음주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간음주 야이 15,000원입니다. 할인해서. 그리고 얘는 진핑크 부겐베리아 진핑크 부겐베리아 이 아이들도 아주 튼튼하니 마당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꽃대 올려주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핑크 부겐베리아 얘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초코 발렌타인 이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꽃이 되는 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대들 달려 있습니다. 발렌타인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볼새 정말로 많이 달렸습니다. 완전 큰 분 꽃은 모두 다 지금 몽실몽실 다 꽃을 망을 만져 있고요. 이 아이들 여기 보시니까 5만원이라고 적어져 있네. 이렇게 5만원 볼새 39,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볼새 완전 향기 좋고 꽃 여러 번 피는 볼새 얘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꽃이 볼새처럼 피는데 꽃이 잘 올라온답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볼새 3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만다빌라 대 15,000원이랍니다. 만다빌라 대 이렇게 되어 있는 만다빌라 대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 달려 있습니다. 만다빌라 대 예, 2만원 가는 아이 15,000원이랍니다. 언덕 밑에 이렇게 저희 그 야생화 그라스 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 약 7년 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와인 지금 햇빛이 안 떼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안개가 많이 쬐었습니다. 와인색 그라스 예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하고요. 키는 80에서 90cm 된답니다. 그리고 열애살이 풀이고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키가 80에서 90 그랬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7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이 아이들 꽃은 여기서 아인색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보통 5월, 6월, 7월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 여기 잎보다 이 정도의 더 높이로 약간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와인 레드버튼이랍니다. 아주 귀엽고 아주 체리색이 나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 오늘 얘들 분 떠서 판매합니다. 3개에 무려 3개에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분 한 분당 2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밭대기 말 그대로 그라스 밭대기 오늘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그라스 밭대기 판매하는 날 이 아이들 이렇게 된 레드 버튼 아인색 체리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개화가 2년 이후부터 개화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심어져 있는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 뜨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9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오늘 아주 많이 합니다. 레드버튼 3개 2만원, 핑크물리 3개 2만원, 모우드리 3개 2만원, 스피파 2키 3개 2만원, 그리고 파니콤 3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바랑 2개 2만원, 납작거리 2개 2만원, 서울정향풀은 3만원이랍니다. 모두 9월 20일 이후에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예약이랍니다. 예약 이렇게 되어있고 파니콤은 안 적어져 있는데 파니콤도 3개 2만원입니다.
분뜬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분뜨겠습니다. 얘를 분뜹니다. 저희가 9월 20일 이후로 입금 순서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떠서 얘들은 2년 이후부터 꽃이 피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다 꽃대랍니다. 이 애들이 아인색으로 피었던 꽃대들, 그리고 얘는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꽃이 탐스럽고 많이 핀답니다. 얘들은 양분이 많아. 이렇게 분을 떠서요. 지금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떠서 9월 20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 아이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에게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다른 꽃하고 주문하실 경우 얘는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역시나 애기 해바라기도 분떠서 판매할 거랍니다.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층층이 모두 꽃이 피는 다 이런데 모두 다 꽃이 핀답니다.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로 꽃 많이 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떠서 판매합니다. 분떠서 판매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된 아이들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필 애들 3개 이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2개입니다. 얘는 2개 애기 해바라기 2만원이랍니다. 9월 20일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 9월 20일 얘는 애기 해바라기는 2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보내드릴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 이 아이들 3개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약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핑크 물리 이제 해가 뜨니까 아주 선명하니 예쁘게 나오네. 얘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 아이들 핑크 물리 저희 산청로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핑크 물리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분 떠서 잡혀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숱이 잡혀지도 안 할 정도로 많은 이 아이들 3개 잡혀지도 안 해요. 뒤쪽이가 3개 이 아이들도 2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리는데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모우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우들이 너무나 이 아이는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 제가 찍은 다 사진입니다. 저 아주 깜놀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우들이가 아주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들이가 아주 이렇게 방실방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 이 언덕으로 올라오면 편히 앉을 정도로 멋진 모우들이 이 아이들도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우들이들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하얀 눈을 머금고 있는 같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이 아이들은 10월달에 꽃 피고요. 열애살이고요. 개화는 8월, 9월, 10월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8월부터 한 개씩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키는 60, 80이랍니다. 열애살이 풀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3개 모우들이 3개 분떠서 2만원이랍니다. 3개 분떠서 2만원입니다. 털수연풀인데요. 털수연풀에 큰 털수연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파 27합니다. 키가 이렇게 크는데요. 촌촌한 학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아이,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얘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고요. 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3개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이랍니다. 스피파 이치 아주 춤추는 학 같은 아이 얘들도 모두 다 올동 제일 잘 되는 아이 얘들은 봄에서 여름 사이로 꽃이 피고 키가 좀 크답니다. 스피파 이치
2만원 예약 받습니다. 아인 체리 레드 버튼. 이 아이 정말로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모두 다 오늘 밭대기 이 다음에는 파니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약간의 구리 황금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인데요. 아주 그 약간은 벼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아주 멋스러운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 아이들도 아주 아주 오래된 파니콤인데요. 이 아이들 파니콤이 하나에 2만 5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 파니콤 이 아이들도 3개, 아우 멋있어요.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얘들은 씨앗이 이렇게 달달달달 달려있는 약간 황금, 구리 황금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황금빛이 나면서 문짝이는 파니콤 3개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파니콤 저희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오늘은 모두 밭대기 그라스 야생아들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얘들 계속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게 서울 정양풀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는 한 6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얘는 6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조금만 있으면 얘들 다 물들어간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서울 정양풀 그리고 아주 봄에는 불로 별꽃이 피는 아이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들 아주 한들한들하니 아주 멋있는 서울 정양풀 6만원 정도 가는 아이 3만원이랍니다. 서울 정양풀 3만원이랍니다. 얘들은 서울 정양풀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서울 정양풀 이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모두 다 물을 드셨을 때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산에 트렌드 모든 꽃이 아주 우리 강산에 아주 많이 있지만 반파스 그라스 네 종류가 있죠. 우리 강산에 네 종류가 아니라 많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아이들만 네 종류랍니다. 이 아이들 대중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아주 대 3m 이상 키가 중 1m 이상 소 1m 이상 이 아이들 아주 아주 깃털이 너무나 돋보이고 봐보세요. 꽃님들 정원에 이 아이들 있으면 정말 너무 멋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 2개 12,000원이랍니다. 핑크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핑크 팜파스 그라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많이 팜파스 그라스 심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커서 분을 떠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아주 카페 펜션으로 얘들은 가야지. 너무 커서 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5-6년 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꽃대가 잎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아주 오래됐지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는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랍니다. 내년 3월에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방법과 얘는 20만원 정도 가는데요. 10만원이랍니다. 오늘 판매하는데 키가 무려 하이트 물리보다 더 키가 더 작은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사람 허리 정도나 밖에 안 오고요. 어떤 정원이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얘를 판매해 드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아이들은 화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하는 납작보리랍니다. 납작보리도 밭대기 판매합니다. 밭대기 그전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 2만원 했는데요.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납작보리 아주 이 아이들도 심어놓은 지 오래됐답니다.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해 들어갑니다. 납작보리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죠. 납작보리 얘들도 올동 매우 잘 되는 아이들 납작보리 이 아이들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 원 했는데요. 기존에 주문해 주신 분들 두 개 2만 원에 하겠습니다. 납작머리 두 개 2만 원, 서울 정향풀 3만 원, 애기의 바라기 두 개 2만 원. 저희들이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릴 때는 키가 커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등분해서 지금 심으셨다가 내년 3월에 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3개의 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로 멋스러운 이 아이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는 거의 작품처럼 정원에서 정말 키우고 얘는 밥티시아는 아주 거의 꽃님들이 만족하는 야생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처럼 다리, 긴 새 다리처럼 이렇게 키우실 밥티시아. 이 아이들 지금 얘들 10만원, 8, 9, 10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봄에는 이렇게 청블루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아이들 완전 오래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완전 오래된 아이들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혼자 영상 찍을던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주 꽃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 아이 몇 개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10만 원인데요. 이 아이들 5만 원이라 합니다. 밥티시아 아니 밥티시아 5만 원 납작버리 얘가 납작버리죠. 납작버리는 두 개 2만 원입니다. 이렇게 판파스그라스 얘들은 대중소가 있습니다. 판파스그라스 대중소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이렇게 해서 키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는 3m 이상, 중은 2m 이상, 소는 1m 이상. 판파스그라스 12,000원이라 합니다. 얘들 추운 지역은 이렇게 정도 자르신 다음에 11월 초나 중순 정도에 이렇게 1차 보온해 주시면 됩니다. 비늘이나 이런 걸로 1차 보온해 주시면 얘들 좋습니다. 대중소가 있습니다. 두 개, 12,000원 대 두 개, 중 두 개, 소 두 개 이렇습니다. 펜타스입니다. 펜타스랍니다. 펜타스 이렇게 있는 펜타스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죠. 두 개, 5,000원입니다. 펜타스 그리고 꽃 피는 로즈마리 향기 좋고 꽃 피는 로즈마리 마당 정원에서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는 향기 최강 이렇게 수담수담 해주면 향기 제일 좋은 꽃 핀 로즈마리 6,000원이랍니다. 머리가 아프시거나 공기가 탁하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한 번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덴드롱이랍니다. 덴드롱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어서 덴드롱 두 개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영국 앙실 장미, 영국 앙실 장미 그리고 얘들 22,000원인데요. 얘 꽃이 또 이렇게 피는 이렇게 피었는데요. 얘들 지금 영국 앙실 장미 영국 앙실 장미랍니다. 영국 앙실 장미 22,000원인데요.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캥거루 발톱 얘들 2만원 넘지 아주 다글다글 잘 키워져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얼동되는 캥거루 발톱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우 청아숙부쟁이 청아숙부쟁이입니다. 청아숙부쟁이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청아숙부쟁이 얼동되는 4,000원이랍니다. 보라사리입니다. 보라사리 얘들은 꽃대까? 보라살이랍니다. 보라살이 정확하니 모르겠네요. 보라살이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보라살이 얘들 3만원 넘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있는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말발도우리 얘들은 내년에는 하나당 12,000원 이상 가지요. 두 개 만원이랍니다. 두 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피는 빨간 병꽃 두 개 이거 얘들밖에 없습니다. 두 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율마 베란다 정원에서 공기 정화 식물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율마 15,000원입니다. 율마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고무나무 고무나무다 누비 고무나무 얘들 9,000원이랍니다. 얼뚱대는 아이들 그리고 프록스 정말 꽃대들 많습니다. 얘들 꽃이 떨어져서 그런지 얘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프록스 안전. 이 아이들 향기 있는 프록스 큽니다.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가는, 그리고 또 한번 다른 색으로 변하는 브룸펜 자스민,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브룸펜 자스민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긴기야 난, 하이트 긴기야 난,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존마삭, 존마삭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존마삭 14,000원이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이 아이 14,000원인데요. 12,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스나, 드라스나 이렇게 안에 금테를 두르고 있는 그라스나 얘들 8,000원이랍니다. 겨울 투명구. 아우, 꽃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다글다글 정말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올동되는 겨울 투명구 얘들 아우 좋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 투명구, 얘들 지금 꽃대 이렇게 다 다글다글 달리고 있는 핑크 투명국, 지금 꽃이 피었다가 꽃잎장이 떨어졌던 아이, 얘들 아주 좋습니다. 핑크 투명국 9,000원이랍니다. 얘들 저렴하니 들어왔네요. 투명국 얘들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국, 풍성한 수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닐라 풍성한 수국 2개 10,000원이랍니다. 바닐라 풍성한 수국 2개 10,000원, 이렇게 바닐라 풍성한 수국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아주 내년 봄에 아주 멋진 정원수,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아주 멋진 정원수 하이트 핑크 셀릭스, 얘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천연설탕입니다. 천연설탕 제가 너무 크가 커서 잘랐습니다.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너무 좋은 제가 천연설탕 스테비아는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 있는 분들 천연설탕 스테비아, 이 아이들 지금 얘들 정말로 답니다. 그래서 마당정원에서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올동 안되지만 전국 대부분 올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천연설탕 스테비아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안시리움이랍니다. 안시리움 이 아이들 분큰에 얘들 안시리움 18,000원이랍니다. 유리온 포스 2개 얘들 6,000원이랍니다. 니아트리스랍니다. 니아트리스 이렇게 있는 니아트리스 2개 6,000원이랍니다. 니아트리스 심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후회하지 않는 니아트리스 2개 6,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베롱나무 14,000원, 자엽베롱나무 16,000원이랍니다. 얘는 자엽입니다. 자엽베롱, 얘는 하이트베롱이랍니다. 자엽베롱, 하이트베롱 14,000원,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진핑크 구졸초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세이즈 꽃 계속 피고지가는 블루세이즈 올동되는 아이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배풍둥 마당정원에서 있어서 또 꽃대 올려줄 아이들 배풍둥 2개 5,000원이랍니다. 스토케시아는 지금 얘들은 얘가 끝일 것 같습니다. 스토케시아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이렇게 있는 아주 본 좋은 아이들 제리세이즈 이 아이들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장미 베고니아. 그리고 크루쿠마입니다. 크루쿠마 가족 잘 늘어나는 크루쿠마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스파트 1년 내내 꽃 보시는 스파트 공기 정화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스파트 9,000원이랍니다. 항호접이랍니다. 항호접 이렇게 생긴 항호접 이 아이들 2개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샤프란 이 아이들 이렇게 2개 있는데요. 이 아이들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이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 샤프란 얘들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 정말로 많이 피는 애성 부틀레아, 이렇게 꽃이 피는 애성 부틀레아 이 아이들 지금 다 총 나오면서 얘들 아주 큰 봄 만들 것 같아요. 빠지도 안 합니다. 이렇게 꽃망울들 정말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아주 아주 꽃망울 모두 다 꽃망울이랍니다. 꽃망울 올려놓고 있는 아주 이 아이들 아주 예쁘게 키워져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묵은둥이입니다. 꽃마니 향기채강 애성부틀레아 23,000원이랍니다. 애성부틀레아 이 아이들 23,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